시체의 동력을 분배하려면... 어? 옆에 있는 줄 몰랐어요. 벌써 아련실에 다녀온 건 아니죠? 연결에 좀 문제가 있네요. 잠시만요. 이제 됐어요. 어디부터 살펴볼까요? 하이퍼셀의 동력을 분배하려면... 어? 옆에 있는 줄 몰랐어요. 벌써 아련실에 다녀온 건 아니죠? 이브, 아직 필요 물품을 다 입수하진 못한 모양이네요. 맞아. 다른 건 몰라도 지상에서 마인드맵 사본을 구하는 건 좀 어려운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원래 어디 쓰는 데이터길래? 기계 학습이 진행되지 않은 바닐라 인공지능 데이터예요. 이번 건처럼 심각한 인공지능 손상을 입은 개체에 이식해서 부팅 디스크처럼 사용할 수 있죠. 지상 어디에 남겨져 있을지 조사가 필요하겠네요. 알겠어. 참고할게. 아련실로 가는 길은 알고 있지? 오셨군요. 감시조와 접선하셨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합니까? 그 파수꾼들이라면 모두 전사했어. 그런 일이... 강력한 네이티브의 기습에 당한 것 같았어. 우선은 내가 처리했고, 동료들이 손 쓸 수 있는 상대는 아니었던 것 같아. 진정... 그런가요? 아, 이런. 실례했습니다, 천사. 연락이 끊긴 이래로 늘 무사 귀환을 바랬는데 대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그 녀석들의 기억을 회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감이야. 그리고 용감한 전사들을 도울 수 있어 영광이었어. 파수대를 헐뜯는 녀석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런 녀석일수록 뒤가 구린 법이니까요. 하지만 어떤 정보가 오고 가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할 수 있겠어.
가르칠 수 없겠어. 뇌를 오버클럭한다고? 이미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게시판이라 자이온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볼까? 록사느 천사, 네가 도와주니 이 지저분한 골목에서도 빛이 나네. 그런 이상한 칭찬이나 들으러 온 게 아니야. 무서워라. 그래서 용건? 재밌었어, 천사. 또 봐. 바이바이. 그래, 잘 있어, 록산느. 록산느, 잠깐 괜찮겠어? 물론이지. 우리 귀여운 천사님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재밌어, 또 봐. 그래.
산책하는 시간을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해본 말이 아니었던 모양이네. 정말 도와줄 줄은 몰랐어. 고마워. 그럼 이제 시술을 부탁해도 될까? 단조롭지 않게 말이지. 그 말이 어지간히 신경 쓰였나 본데. 자, 그럼 실력 발휘 해보실까? 괜찮은데, 전사. 훌륭한 선택이었어. 역시 넌 스타일링하는 보람이 있단 말이지. 괜찮은데, 전사. 훌륭한... 어때? 마음에 드시나? 아직 잘 모르겠지만 뭔가 자신감이 깃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담, 네가 보기엔 어때? 나한테 그런 걸 묻진 말라고.
카야. 어, 천사님, 안녕하세요. 이번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카야, 이 트렁크 맞지? 바이크는 포기하는 게 좋겠어. 파손이 심각했거든. 아, 괜찮아요. 저한텐 이 트렁크가 더 중요해서. 언니가 쓰던 물건이거든요. 잃어버리고 나서 어찌나 미안했는지. 그걸 이렇게 해결해 주시다니, 천사님은 대단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뭘, 앞으론 나도 도움을 받을 테니까 다른 일이 있으면 이야기해도 좋아. 네, 천사님. 고물상인 거야? 아, 간판을 보셨나요? 지금은 아니지만 상호를 함부로 바꿀 수는 없죠. 아니, 그건 미안해. 내가 무신경했네. 괜찮아요. 언닌 살아있어요. 분명히 곧 돌아올 거예요. 전 믿어요. 용건은 여기까지야. 네, 천사님. 잘은 모르지만 임무가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그럴 수 있으면 좋겠네. 고마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자... 천사, 파수대는 당신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르칼께서 도시 출입을 허락하셨다고는 하지만 알파 네이티브가 있는 곳을 알고 싶다면 오르칼님께 돌아가. 알파 네이티브가 있는 곳을 알고 싶다면 틀리지 않은 게야. 고생들 했네. 아담, 이번에도 부탁하네. 하이퍼드라이브로 가자.
두 번째 드라이브 에너지 인젝션 활성화를 시작합니다. 더 밝아졌어요. 그래, 우린 가치 있는 일을 해낸 거야. 이봐요, 거기 좀 비켜요. 바쁘니 저 죄송합니다. 사람을 또 전사님, 또 오셨습니까? 하이퍼셀이 구한다고 계속 구해지는 물건이었군요. 이게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퍼스널 링크 확증으로 오르칼림의 증상이 심해지고 있다. 고맙네. 다시 한번. 이제 당신 차례야. 기다려라. 곧 답을 주실 테니. 구도심의 작은 하수처리실에서 그리고 열차의 무덤. 매트릭스 11에서 알파 네이티브의 파장이 감지되고 있네. 매트릭스 11? 맵 데이터를 테트라포드에 전송해두겠네. 알파 네이티브가 있는 일대까지 찾아가는데 도움이 될 걸세.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네들이 자이온을 위해 해준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부디 행운이 있기를. 달라졌어요. 더 많은 사람이 보여. 간판들도. 말했었잖아. 우린 가치 있는 일을 해낸 거라고. 이제 경계하는 눈빛으로 우릴 쳐다보는 일은 없을 거야. 다행이네요. 전 진짜 무서웠다고요. 그럼 먼저 테트라포드로 가볼 테니 변한 마을을 잠깐이라도 즐기라고.
알테스를 내보아에서 살아 돌아오다니 대단해. 천사님이 오시기 전에는 상황이 완전 엉망이었죠.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없네요. 다들 희망이 취해 있어. 천사란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가져오는 존재라는 걸 잊었군. 천사님, 반갑습니다요. 이런 누추한 곳엔 어쩐 일로? 도시를 둘러보던 중이었어. 구경은 끝나셨습니까요? 저 위엔 징비한 게 막... 그렇지 않아. 천사인가? 천사가 무슨 애환이 있어서 마지막 한 모금의 노래나 들으러 오는 거지? 에? 너야말로 스캐빈저들은 고물을 캐오든 장사를 하든 바쁜 거 아니었어? 그래, 그래. 그랬던 적이 있지. 동업자가 멍청한 짓을 하기 전까진 말이야. 자이온과 우리 가게를 위해 대박을 치겠다면서 금단의 영역에 쳐들어갔지 뭐야. 거긴 마구리야, 천사. 마구리라고. 그러니 제 못 건진 보물들이 남아있는 거지. 마굴? 마굴. 그래, 마굴. 네이티브의 괴성이 종종 울려 퍼지는 지하 공동. 동업자 놈을 찾으러 금방까지 가보기도 했어. 그리고 겁쟁이처럼 도망쳐 돌아왔지. 그때부터 스캐빈저 노릇을 해먹을 수가 없게 돼버렸어. 네이티브와 관련이 있다면 가만히 있을 순 없지. 도와줄게. 뭐라고? 당신이 왜? 남는 게 뭐가 있다고? 그래, 이런 호의를 안 받아서 어디에 쓰겠어. 다른 건 필요 없어. 도우미, 그 친구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만 어떻게 알아봐주면 좋겠어. 좋아. 위치 정보를 공유해줘. 토미, 이 멍청한 친구야. 살았는지 죽었는지. 토미,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렇게 어슬렁거릴 시간이... 좀 진정해. 그건... 잘 있어. 부탁은 잊지... 왜 포기하지 않는 거지? 당신 혼자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 전사, 주방자의 동료는 당신이라고 특별 대우할 수는 없어. 이쪽이다. 아무 말 말고 따라와. 뭐야?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아무 말 말고 따라오라니까. 천사님께서 여기 오셨다는데 만나 뵙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이런 데까지 불러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너무 그렇게 경계할 건 없다. 난 심부름꾼에 불과해. 이걸 받아라. 뭐? 이건 단말기잖아. 양자 암호를 잠긴 디바이스를 그냥 주고서는 어쩌라는 거야? 내가 아는 건 아무것도 없다, 전사. 너한테 은밀하게 그 단말기를 전해주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야. 그럼 행운을 빈다. 이봐. 내가 해줄 말은 없어. 행운을 빈다, 전사.
천사님, 안녕하세요. 언니가 도와줬으면 나도 언니 같은 사람이 있어서. 네 언니는 일머리가 좋은... 언니 이름은 카라예요. 카라는 강하고 똑부러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분명 살아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요. 안녕히 가세요, 천사님. 자매 고물상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뭘, 나도 도움을 받고 있는 걸. 잘 있어, 카야. 천사님! 약탈자들이 제 여동생을... 제발 여동생을 구해주세요! 약탈자들은 어디 있지? 골목 안쪽에!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대체 왜? 천사, 천사, 천사! 콜로니에서 내려왔다는 이유만으로 모두가 널 천사라 떠받들지. 우리도 너희와 같은 인간이잖아, 아니? 왜 우린 네이티브를 피해 쓰레기더미나 뒤지며 겨우 목숨을 연명해야 하는 거지? 왜? 그런데 알고 있나? 사실 너희들은 진짜 천사였어. 너희 몸의 부속품 하나하나가 상금과도 같은 보물이더군. 더군다나 너 같은 죄진 바디라면 말할 것도 없겠지. 고맙다는 말 들을 수 있으면 좋겠네. 이브, 괜찮아? 정신 차릴 수 있겠어? 아담아... 이 녀석들 암거래 상들이야. 설마 강화 부대원들에게까지 손을 댈 줄이야. 이럴 수가... 나도 처음 봤어. 인간의 적은 네이티브뿐만은 아니었던 거야. 우선 아지트로 가서 몸을 정비하자. 이브 왔군요. 여길 봐주세요. 이게 뭐야? 이건 바로 알파 시그널 계측기예요. 알파 코어에서 나오는 미묘한 공명음을 이용해서 그 위치를 알 수 있게 만들어봤어요. 물론 측정 거리가 짧은 편이긴 하지만 오르카 할아버지가 알려준 위치로 가면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오, 대단한데? 내가 할 일이 없어지겠어.
진작에 그렇지 않았나요? 요 꼬맹이가. 릴리 고마워. 매번 도움을 받네. 그리고 하나 더. 잠깐만 뒤돌아볼래요? 자, 됐어요. 뭐가 됐다는 거지? 바디셀의 동력 때문에 커스터마이징 했어요. 몸이 가벼워진 것 같지 않나요? 뭔가 다르긴 한 것 같아. 점프를 해보시면 출력의 차이를 느끼게 될 거예요. 마을은 충분히 돌아봤어? 매트릭스 11은 지하에 있는 시설이야. 탐색 지역이 워낙 광범위하니까 철저히 준비해두는 게 좋아. 준비가 다 되면 말해. 난 여기 있을 테니까. 글쎄, 난 천사가 아니라 어린애잖아. 천사님, 저쪽에 있던 아저씨가 이걸 갖다 주래요. 이게 뭐지? 저도 몰라요. 전해줬으니까 정 갈게요. 천사님 가까이서 봤다. 수상하네. 직접 만나러 오지 않고 어린애를 시켜서. 이건 무슨 프로그램이지? 헤텔로스 광장. 아, 그 물이 가득 차 있던 쇼핑몰 얘긴가? 하지만 애매한 부탁이구나. 함정은 아닐지.
글쎄, 가보면 알 수 있지 않겠어? 아, 어쩐다. 부수고 있는 건가? 뭐야? 누구 마음대로 들어오는 거야? 가게 문 닫은 거 안 보이... 아니, 천사님이 여긴 웬일이십니까? 뭔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길래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아, 바깥에까지 들렸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천사님. 여긴 보시다시피 이런저런 물건을 취급하는 잡화점입니다. 하지만 영업을 계속할 수가 없게 돼버렸죠. 왜? 예, 사실 저희 가게엔 수호신 삼아 소중하게 다루던 물건이 있었습니다. 금동 열의 입상이란 물건인데 아주 오래되고 귀한 상징물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걸 제 딸이 나린이 훔쳐가버렸지 뭡니까? 우리 가게를 지켜주는 수호신님을 말입니다. 그걸... 분명 귀한 물건인 걸 알고 시장에 내다 팔아버리려는 속셈이었을 겁니다. 아, 그런 일이었어? 뭐, 그럼 난 이만... 맞아. 천사님, 마침 잘 됐습니다. 천사님이 시장에서 스케빈저들을 족치면 정보를 술술 불게 틀림없어요. 족치다니, 그건... 어쨌든 천사님, 제 금동 열의 입상을 좀 되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부탁드릴 테니. 알았어. 한번 알아는 볼게. 집에 기어 들어오기만 해봐. 그게 어떤 물건인데 그걸. 이제는 파수된 녀석들도 천사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레트로하네. 하지만 어떤 정보가 오고 가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할 수 있겠어. 입력 장치로 다시 가야겠네.
릴리가 갇혀있던 드라포드인가? 서둘러 가보자. 어딘지 알 것 같아. 나를 죽이라고? 세상에. 녹산내.